우리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를 또래에 비해 보다 일찍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행복하고 우리는 그런 아이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장애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저런 사람도 우리 사이 이러니구나 하고 따뜻한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 셈을 하나 더 아는 것보다 아이가 뭘 궁금해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차리는 엄마가 되려고 오늘도 노력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와 함께 바라보며 손잡고 걸어갑니다. 이곳은 별난 고양이를 키우는 일곱 엄마들의 사무실입니다. 별난 고양이들이 저마다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을 병행하는 단체입니다. 흔히 아이들을 귀여운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끼리끼리 잘 놀고 서로 사회성이 좋은 반면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좀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좀 별나니까 귀여운 이미지를 해서 별난 고양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새 아들의 엄마입니다. 이 중 둘째 건아는 4살 때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6살 될 때까지는 저도 반신반의 하면서 치료하면 좋아지겠지. 학교 다닐 때쯤에는 다른 비장애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제주에 내려오고 나서 학교 갈 때가 돼서 그날 딱 지켜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6살 무렵에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제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일이 무척 어려웠는데요. 그 당시 2017년도에 병설 유치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특수학급은 새학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설 유치원을 많이 늘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 병설 유치원으로 입학하게 됐는데 장애아동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 반에 정원이 4명이거든요. 그러면 총 3반밖에 없으니까 정원이 12명인데 장애아동이 12명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하다가 엄마들과 좀 만나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348명이던 도내 장애 학생은 2020년 1,620명으로 늘었지만 교육 환경은 이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둔 엄마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린 우선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성인 위주로 되어 있지 좀 아동들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제주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 또래에 맞는 활동이라든가 뭐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단체들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는 발달기 중에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운동능력 발달에서 지체를 보이는 걸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발달장애 아동의 특징입니다. 불안감에 휩싸일 때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주변의 이해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위축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저희는 별난 고양이 꿈밭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만 돌봄이 되고 있고 3, 4, 5, 6학년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기관의 돌봄 기관도 살펴보아도 발달장애 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은 선생님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케어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고민을 하다가 비록 경력 단절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모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에게 맞는 돌봄을 한번 해보자 해서 모이게 되었고요. 우리 조합의 엄마들은 자격증이 참 많습니다. 미술치료, 원예치료, 독서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등등. 아이들을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후 비대면으로 회의하고 최소 인력만 나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을 크게 바꿨는데요. 특히 장애인을 둔 가족에겐 치명적입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 수업하려고 컴퓨터를 틀어주면은 아이가 자기 보고 싶은 동영상 보기에 바빠요. 그래서 전혀 온라인 수업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은 분리가 안 돼요. 보호자인 엄마나 보호자가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들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서 밖에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고 안타깝죠.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엄마들이 직접 강사가 돼 지도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본업을 뒤로하고 엄마들은 자격증 따기에 열중인 겁니다. 실내 수업은 무척 힘듭니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최대 20분이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교시는 실외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설레하는 게 보이네요. 올해 10살의 건아와 지윤이입니다. 둘은 자연 속에 있을 때 무척 밝아집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언젠가 부모가 없더라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별난고양이 꿈밭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탄생됐지만 부족한 게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좀 커가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는 사회 환경에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직업 연계 활동도 조금씩 하고 아이들 소재 개발도 하고 예술 교육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에서 장애가 보이시나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다니다 보면은 저희 아이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좀 따뜻한 시선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발달장애 아동을 둔 엄마들이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담았는데요. 이 책이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가 선정하는 장애아동을 위한 좋은 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책을 냈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커가는 우리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부디 응원해 주세요.